주행 가능 거리 늘린 페브 도입 SUV 전용 제품 앱 에이튬 헤브 가솔린 터보 탑재 JLR 코리아가 플래그십 SUV인 레인지로버 2024년형 의사전 계약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형 레인지로버는 JLR 리이매진 전략에 따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헤브, 에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페브, 파워트레인을 추가했다. 페브 시스템은 최고 출력 400마력의 직렬 6기통 3.0L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 변속기와 통합된 160kW 모터, 38.2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결합됐다. 시스템 성능은 최고 550마력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0초 만에 주파한다. 전기 에너지만으로 100km, WLTP 기준 이상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50kW DC급 속 충전을 지원해 1시간 이내에 배터리를 약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가정에선 7.2kW AC 월박스 공급장치로 충전할 경우 완충까지 5시간이 소요된다. 2024년형부터는 내부 시스템이 V8 가솔린 엔진에도 적용된다. 내부 시스템은 감속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48V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바이에스지 벨트 인터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스톱 스타트 시스템의 반응성과 동력 성능을 높인다. 새 스톱 스타트 기술로 차를 제동할 때 시속 3km 이하의 속도에서는 엔진을 멈춰주고 다시 엑셀 페달을 밟아 가속하면 엔진을 작동시킨다. SBO 스페셜 비이클 아퍼레이션즈 전문가들이 개인 맞춤화 선택지를 제공하는 레인지로버 SUV는 전용 V8 헤브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615마력, 최대 76.5kg/m를 낸다. 시속령 100km 가속시간은 4.6초다. 레인지로버의 외관은 모더니즘 디자인 철학을 발전시켜 레인지로버의 트레이드마크인 프로파일을 재해석했다. 마감의 이음새와 경계를 최소화해 매끄러운 면을 완성하고 후면부에는 히든 언틸린 라이팅, 히든 언틸린 라이팅 기술을 채택한 글로스 블랙, 글라스 블랙 패널 수직형 테일 라이트를 장착해 마치 하나의 면이 이어지는 것 같은 일체감을 준다. 는 사용자 환경을 향상한 기술을 담았다. 기능은 13.1인치의 PB 프로 스크린에 통합했다. 및 시트 온도 컨트롤러가 있던 자리에는 드림 피니셔로 마감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앞으로는 개별 기능들에 대한 접근과 상호 작용 절차를 간소화해 작업의 대부분을 홈스크린에서 두 번 혜택만으로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하단 컨트롤러를 통해 조작하던 실내 온도 조절 장치, 열선 통풍 시트, 주행 모드 및 오디오 볼륨 컨트롤 등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내에 터치 및 슬라이딩 컨트롤이라는 다기능 사이드바 컨트롤러를 통해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시동을 켜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언터치 쇼커 패널을 더해 편의성을 높였다. 2열 좌석은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를 장착해 4인승 좌석의 편안함과 5인승 좌석의 다목적성을 모두 제공한다. 하나만 누르면 뒷좌석 바깥쪽 시트 두 개 사이에 위치한 가운데 등받이가 접히면서 전동식 센터 콘솔이 미끄러져 제자리로 이동한다. 좌석에는 8인치 터치스크린 컨트롤러를 설치해 탑승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열선 및 냉방 기능이 있는 메모리 시트는 파워 럼버 서포트와 헤드레스트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 12도까지 뒤로 눕힐 수 있다. 열선 및 냉방 기능이 있는 메모리 시트는 파워 럼버 서포트와 헤드레스트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 12도까지 뒤로 눕힐 수 있다.
시는 오프로드 주행 시 지형을 판독하는 어댑티브 오프로드 크루즈 컨트롤로 최고 시속 30km 이하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한다.